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존에 하던 주식생 초보 탈출기와 병행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새로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회인데요. 기존의 주식생 초보 탈출기는 그래도 조금의 주식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용이한 그런 방송이었다 하면, 이번 방송은 진짜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주식에 대해서 기역니은 리얼부터 배운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방송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그 기초를 다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제 방송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그첫 시간으로 캔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영어로 캔들이고요. 한문으로 또 한글로는 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상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상에 보시면, 요렇게 빨갛게 양봉, 시가가 저가이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것이 양봉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주로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봉이 있죠. 파란봉,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이런 경우는 음봉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양봉은 어떤 거라 그랬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죠. 자, 양봉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지금 양봉이 나 있죠? 자, 시가가 저가이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것이 양봉이다. 자, 그러면 음봉은 어떤 거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것이 음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봉은, 그러니까 캔들은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그만 거 보이죠? 이걸 도지라 그럽니다. 자, 시가와 종가가 동일한 가격에서 끝났고요. 자, 위로 잠깐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 다시 땡겨 올린 이런 시가와 종가가 같은, 그리고 아래 윗꼬리가 있는 이런 모양을 도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 꼬리, 윗꼬리를 단 이런 봉들도 있겠죠. 자, 나머지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시가와 저가가 위에 조그만 꼬리가 있는데 없다고 치면요.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같고, 이렇게 밑으로 쭉 아래 꼬리를 달은 게 있고요. 자, 요 부분이 없다고 봤을 때, 자, 밑에, 시가와 종가가 같고, 이렇게 올랐다가 밀리는 그런 윗꼬리를 단 그런 종목도 있겠죠. 그럼 잠깐 이 부분을 다시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들, 제가 그림판을 잠깐 띄워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그림판 넣어라. 그림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브러쉬가 있고, 자, 양봉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게 시가라 그랬습니다. 시가. 자, 그래서 쭉 올라서, 자, 종가가 이렇게 고가로 끝난 것이, 자, 이것이 뭐라고요? 양봉입니다. 이것은 양봉. 글자가 좀 예쁘게 안 적어지네요. 그래도 알아보시겠죠? 그럼 음봉은 뭐냐? 음봉은 반대로 이렇게 아까 보셨죠? 여기가 시가인 거예요. 여기가 시가고 여기 밑에가 종가. 이것이 음봉이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큼지막하게 한번 쳐보죠. 음봉. 봉. 자,
그리고 좀 전에 도치를 말씀드렸죠. 도치는 시가와 종가가 같고요. 이렇게 같고요. 색깔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시가로 온 거, 이게 도치라 그랬습니다. 도치. 도치. 자, 색깔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도 요런 모양이 보일 겁니다. 나중에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리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또 윗꼬리, 이걸 윗꼬리라 그러고요. 이렇게 아랫꼬리를 다는 봄들이 있죠. 음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아랫꼬리를 단다. 자, 그리고 아까 도찌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린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또 위로 쭉 가다가 다시 대밀린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요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 하면요, 요렇게 올라가려다가 대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그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다시 이렇게 대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랫꼬리인데요. 이 아랫꼬리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누가 이렇게 좀 땡겨 올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아랫꼬리의 개념은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건 또 뭐가 되겠죠? 이거는 좀 지지하려 한다.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도치 모양은 뭘 뜻하느냐 하면요, 국면의 전환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새창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하죠. 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요렇게 도치가 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수 있다는 고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는가 하면요, 예상을 할수 있는가 하면요, 요렇게 전환될 수 있다.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대밀려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요런 도치가 나타나면 국면 전환이 나타난다. 요렇게 하락하던 상황이 이렇게 도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치란 것은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밀렸고 내려왔다가도 다시 땡겨버렸으니까 매수 매도 세력이 공이 아주 힘겨루기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도치는 색깔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간략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림판 말고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나와라. 뿅. 차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봉이 양봉이죠. 여러분, 시가, 종가. 시가가 뭔가 하면 맨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가격이고요. 종가가 뭔가 하면 이게 끝났을 때, 장이 끝났을 때 하루의 상황에서 이렇게 시가와 종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양봉 빨간 거는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15,800원에서 시작해서 169,000원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음봉은 뭐냐면요, 요건데요. 자, 조금 전에 보셨죠? 147,000원에 시작해서 142,000원까지 한 5,000원 정도 빠졌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빠져서 끝났다. 이게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봉, 이런 양봉은 자, 시작해서 올라서 끝난 걸 말하는데 이렇게 큼직한 양봉이 좋을까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요런 요 조그만 게 좋을까요? 자, 1번 큼지막한 게 좋다. 2번 요런 조그만 게 좋다. 그렇죠. 당연하죠. 많이 오른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은 큼지막하게 이렇게 큰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주식 기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와 접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접목한 강의들은 주식 생초보 탈출기, 여러분 아프리카 TV에도 있지만 유튜브에 가시면요. 닥터 KTV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지금 4회까지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완전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양봉은 큼지막한 게 좋다. 그럼 음봉은 어떨까요? 이렇게 빠지는데 큼지막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좀 조그만 게 좋을까요? 자, 1번. 여기 있네. 일단 1번 이렇게 큼지막한 게 좋다.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게 좋다. 예. 당연히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음봉은 조그만 게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는데 조금밖에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빠지는데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주식하는 사람 많이 빠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지는 좀 전에 제가 국면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도지가 딱 나오고 나더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렇게 밑으로 쭉더 빠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음봉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도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멈추고 이렇게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요 부위만 보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국면. 이렇게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좀 좁혀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그런 게좀잘안 보이더라고요, 덧지가.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지금 돌려낸 거기 때문에 하락 중에서도 이렇게 횡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덧지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거 보면 아랫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고. 자, 요런 거는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릴 때, 자, 윗꼬리는 뭐라고 그랬죠? 자, 윗꼬리는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대밀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항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 저항을 받았는가 하면 요 앞에 있는 요런 데서 샀던 분들이, 아이고, 건져놨네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이런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런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밑에 아랫꼬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누군가 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지하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는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대밀린 건데, 자, 이런 것은 요 부위에 있던 이런 투자자들이 좀 손실 보다가 다시 본전권에 오니까 다시 밀려는, 쉽게 말하면 고점에 저항을 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랫꼬리는 이 부위까지 쭉 밀렸으나 이런 데서 잠깐 밀렸다가 다시 추가로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캔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기초 강의는요, 제가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1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캔들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분석을 할수 있지만 두 개, 세 개로 연결지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양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봉은 아까 사서 올렸다는 거죠. 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음봉, 아래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모양이 좋지 않다.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반대로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음봉 떨어졌죠? 그 다음 음봉 나온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조금 반등을 시도하다 다시 밀렸거든요. 크게 음봉이 크잖아요. 그죠? 크면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까? 네, 안 좋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요 부근에서 가장 큰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쭉 빠져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을 세웠죠. 그러더니 횡보를 좀 거치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 이렇게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다시 전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캔들을 한 서너 개를 보면서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실전에서는 유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양봉일 때는 이렇게 쭉쭉쭉 양봉 나오면 정상이니까 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이제 자기 종목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쭉쭉쭉 빠지던 것이 양봉을 자꾸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올 때는, 아, 여러분들 이제 매수 타이밍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주식 기초 강의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의 컨셉은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실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는 쉽게 말하면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에서 캔들이 궁금하다 이러면 캔들만 하나 딱 짧은 시간에 뽑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짤막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